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51%, S&P 지수는 2.24%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64%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 좀 드리기에 앞서서 주말 사이에 미국 장시가 급반등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시장은 나스닥 100 선물이 마이너스 2.5% 이상,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2% 이상,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마이너스 2.3% 이상 하락 중이고요. 다우 지수도 마이너스 1.3%, 선물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뭔가 뭐 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현재 급락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KH바텍 경우는 4분기의 재고 조정 때문에 주가 조정이 일단 나왔습니다. 실적이 다소 4분기 재고 조정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KH바텍은 2019년 처음 폴더블폰의 힌지 납품을 시작한 이후에 폴더블폰용 힌지를 계속 그 지속 성장으로 하면서 실적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 매출 비중이 60%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H바텍의 핵심은 폴더블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그 폴더블폰 시장은 2021년 860만 대에서 올해 1640만 대로 약 90% 이상 거의 뭐 두 배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레벨업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90% 이상은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지만 종합한 업체들의 폴더블폰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에서 24년 정도 에는 폴더블폰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힌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1위가 KH바텍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 종합권 업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도 살짝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내장 브라켓을 통한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데 고객사의 중저가 스마트폰용 물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저가 모델에 주로 채택되는 내장 브라켓 공급 물량 확대도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KH바텍의 반등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4,2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대로 영업이익 기준으로서는 작년 대비 5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중장기 흐름에서 1분기를 저점 매수 국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성장세에 힘입어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 KH바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 선물시장이 급락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벨라루스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단판 회담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만약에 결렬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수는 뉴스 플로우를 면밀하게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의견도 부상하고 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페드의 입장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현재의 의견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3월 FOMC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20%대로 급락해 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3월 중순까지 경계해야 될 변수입니다. 주중 예정된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반기 보고서의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연준의 시각 변화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지정학적 이슈, 연준 정책 이슈 외에도 금주 중에 한국의 2월 수출, 미국 제조업 및 고용지표 등 국내 기업 실적과 증시 방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도 소화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변수가 많은 한 주입니다. 2월 중 발생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교육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상기 지표에서 일정 부분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 결과에 따라 주중 그리고 3월 중순까지 국내 증시의 복용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3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CPI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따라 3월 FOMC의 어떤 스탠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3월 중순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고요. 만약에 이번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260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지수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3월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